이번 시간에는 전자식 조율기를 이용해서 기타를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시고요. 자, 조율기를 켜면 헤르츠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440에서 변하죠. 네,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변경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440에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1만 다른 숫자가 나와도 다른 악기하고 음이 전혀 안 맞게 됩니다. 혼자서 연주할 때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연주를 할때 조율이 미세하게만 틀어져도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항상 440에 고정을 시켜놓고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선부터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선 한번 튀겨볼게요. 자, 화면에 지금 현재 6번선에서 울리고 있는 음을 표시하고 있죠. 자, 6번선은 제대로 조율을 하게 되면 알파벳 E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D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은 줄을 더 팽팽하게 감아서 E가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줄을 감아 보겠습니다. 표시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눈금이 오른쪽에 많이 생겼죠? 음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D 샵 음까지 왔습니다. 더 감아야지 E가 되겠죠? 자, 지금 E까지 왔는데 왼쪽에 눈금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은 E이긴 하지만 정확한 E가 아니라 조금 낮은 형태의 E입니다. 그래서 눈금이 이 튜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만 표시가 돼야지, 자,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튜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선 A 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G 샵 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보다 음을 일부러 한번 더 높여볼까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A 옆에 오른쪽에 샵이란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샵 표시가 글씨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걸 못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A샵에다가 음을 맞추시면 조율이 완전히 어긋난 거니까 그걸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조율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샵이나 플랫 표시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샵이나 플랫 표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4번선. 자, 4번선은 D 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C샵 음입니다. 아직도 낮은 상태죠. 더 조율을 음을 팽팽하게 줄을 감아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맞는 거네요. 자, 한 줄을 조율하고 나서 다른 줄을 조율할 때는 줄의 울림을 완전히 멈춘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조율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4, 5, 6번선과 1, 2, 3번은 감는 방향이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3번선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번선은 G 음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F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줄을 더 감아서 G 음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선.
2번 선은 B 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선은 6번 선하고 음 이름은 같죠? 이제 음상으로는 두 옥타브가 차이가 나지만 표시되는 음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조율기를 켜놓은 상태로 두면 배터리가 금방 다니까요. 전원 버튼 눌러서 조율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조율하실 때는 줄을 튕길 때꼭 피크로 튕기지 않고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튕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마치기 전에 스마트폰에서 공짜로 쓸수 있는 튜너가 있는데 굳이 왜 따로 조율기를 다는 이유는 스마트폰 조율기는 단점이 주변이 시끄러우면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수음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런 전자식 튜너, 집게형 튜너나 제 거는 이렇게 헤드에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할 위험도 거의 없어요. 자, 이런 튜너들은 진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안전하게 조율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전자식 튜너를 이용해서 조율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